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샘플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와 공동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 내에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시다 일본 총리는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방류 계획을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맡아달라는 정부의 공탁 신청에 대해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에서도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배상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다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와 국제경제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지난달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후 처음 이뤄지는 장관급 인사의 중국 행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할지 관리 국면으로 갈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들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200건 정도 접수됐던 사례가 하루 만에 배로 늘어 4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같은지 확인하면서 조사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나면서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아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기 남부 등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